교재로 가셔서 페이지 가시면은 40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03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403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거기에 그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부동산 이용, 개발, 그 다음에 관리, 마케팅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분이 잘 해놓으신 게 부동산 이용 파트는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이용 파트는. 특히 이따 보시는 도시 스프롤이라는 난개발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만 좀 출제가 되고 다른 것들은 거의 용어 정리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 파트가 출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개발 파트가 뭐 한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량 출제가 됩니다. 관리는 한 문제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많게는 두 문제인데 한 문제나 두 문제, 마케팅은 한 문제여서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달에 또 한 달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좀 자세하게 좀 천천히 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투자 파트하고 금융은 너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 어떻습니까? 또 10만 원 좀 빼려고 좀 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천천히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이용에서 밑에 가시면 토지용 활동과 채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거 밑줄 쳐보시면 용도가 정해졌어요. 다양해요. 다양하니까 채용을 해야겠죠. 그죠? 그 이제 가치를 표준을 삼기 때문에 채용의 상태로 가는 건데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은 토지용 집약도라는 양가로 2번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별별 하나만 쳐놓으시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시험 문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좀 출제가 잘 안 되는 파트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집약적과 조방적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지금 그 앞에 쪽에 입지 파트라든지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집약 한계와 조방 한계를 또 바꿔낸 적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가지고 이제 가는데 자, 용어 정리로 이제 갑니다. 토지용 집약도입니다. 토지용 집약도 들어갈게요. 부동산 이용 파트는 나온다면은 거의 안 나오거나 한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토지 이용 집약도라는 용어 정리는 이제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자, 토지 이용 집약도라는 건 뭐냐면, 토지 이용 집약도라는 것은, 거기 보시면 그 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 자, 이 생산의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거든요. 그럼 토지는 재난 생태에서 인간의 힘이 가미돼서 노동과 자본을 투입시키죠. 그러면 토지의 단위 면적당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얘기를 해요. 투입량. 그럼 이걸 많이 하면 집약도가 높다 그러고 적게 하면 집약도를 낮게 하죠. 자,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만약에 집가가 있다. 자, 여기가 도심에서 외곽입니다. 도심에서 외곽이라면 안쪽은 땅값이 낮아요. 땅값이 높아요. 높죠. 높으니까 이 땅에 대한 토지가 딱 100평이라고 한다면 여기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시켜요. 그죠? 그럼 건물이 저층화 됩니까? 고층화 됩니까? 고층화 돼서 집약도가 높아지겠죠. 그럼 집약도가 높은 거를 집약적 토지용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집약적. 근데 나가면 나가서 땅값이 싸죠. 그 토지에 대한 것이 많이 쓰고 노동과 자본을 적게 해요. 저층화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집약도를 낮춰서 우리가 조방적인 토지용이라고 하죠. 그죠? 이 두 가지 단어가 이제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집약한계와 조방한계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여기 이제 예전에 한번 뜬 적이 있는 상태에서 거의 뭐 시험제가 잘 안 나오는 취지인데, 이 조방한계라는 거는 손익분기점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이 조방한계. 그러니까 조방한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손익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은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서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서 거의 순수익이 제로라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5층을 딱 짓게 되면은 손익분기점이에요. 그럼 2층을 짓게 되면은 그럽니까 손실이 올 수도 있습니까?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뷔페를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접시를 몇 접시를 먹어야 손익분기점이 될까? 몇 접시 드시는 게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판단했을 때 다섯 접시를 먹는 게 딱 손익분기점 같아요. 근데 두 접시 먹었어요. 그럼 그냥 내가 손실이 왔어. 손실이 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5층까지가 손익분기점을 딱 줘야지 그 밑으로 오게 되면 나한테 손실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
어떤 그 집약적 조방적에 대해서 채용할 때 이제 이걸 하한선을 잡고요. 하한선을 잡아서 여기까지가 이제 조방한계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섯 접시는 이상 먹어야지만 좀 어떻게 이익이 오죠. 근데 막 열 접시를 먹었어. 그냥 병원에 실려가.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집약한계라고 하죠. 집약한계. 그러니까 집약한계는 이윤 극대화점이에요. 이윤이 극대화돼서 여기를 넣으면 일단 여기서 용어 정리가 한계 수입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한계라는 것은 한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게 들어가는 수입이에요. 내가 한 층을 더 짓게 되면 그럽니까? 이 분양가를 더 받을 수 있죠. 가격을. 그래서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있다면 수입이 크면은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하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멈춰주게 된 데서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한계 비용이 더 크게 되면은 추가적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죠? 손실은 안 오지만 이윤이 감소해요. 그래서 여기를 이윤 극대화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거든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은 곳이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상한선이고 여기를 하한선 이 안에서 채용을 하자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지는데 자, 펜 들어 보세요. 자, 토지용 집약도라는 게 있죠. 그러면 집약적 토지용과 조방적 토지용인데 자, 토지용 집약도란 토지용에 있어서 단위 면적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크기입니다. 그럼 집약도가 높은 경우는 조방적이에요? 집약적이에요? 집약적이고 낮으면은 조방적. 그래서 집약도의 차이는 그 단위 면적당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크기예요. 수익의 비율은 증가하다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 토지의 건물의 고층화도 적용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 집약한계를 상한선, 조방한계 하한선에서 그 안에서 채용하자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은 집약한계와 조방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집약한계는 이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한다는 것만 밑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 여기는 이윤국대화점, 그 다음에 토지용 집약도의 상한선이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조방한계는 최적의 조건하에서 겨우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익밖에 얻을 수 없는 집약도죠.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서 손익분기점이라고 되어 있죠. 집약도의 상한선이에요? 하한선이에요? 하한선이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부터 편법을 들어간다는 건 좀 그런데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은 거는 조방한계죠. 바꿔낼 수 있거든요. 그죠? 야매로 간다면 우리가 왜 그 투자론에서 조를 총이라고 그랬잖아요. 조총. 그럼 조방한계 나오면 총이 나와야 돼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좀 너무 빨리 편법을 썼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번 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안 나올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한 20년 전서부터 끊겼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안 나온다고 이제 그 어떤 자체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이제 이 또라이 같은 애가 또 나와서 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좀 출제 빈도가 낮아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 혹시 모의고사 같은 데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지 출제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 양가로 3번에 가시면은 지가와 토지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읽어볼게요. 지가와 토지용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럼 지가 수준이 높으면 토지용을 어떻게 시키고요? 집약화. 지가 수준이 낮으면 조방화. 지금 지가 수준 높은 토지는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 입주주체만이 그곳에 입주할 수 있고요. 자, 밑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왜 안쪽으로는 3차 산업이에요. 3차 산업은 금융업 같은데. 그죠? 금융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의도 같은데 이제 금융업, 주식이나 뭐 이런데 그 은행들이 많잖아요. 그죠? 3차 산업이고. 그 다음에 2차가 공업이고 1차가 농업이에요. 그럼 몇 차 산업이 제일 집약도가 크겠어요? 3차가 제일 집약도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만 잡으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은 입지잉여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요즘 끊긴 건데. 입증여 그래도 이제 볼게요. 용어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입증여라는 건 뭐냐면 자 입증여는 만약에 여고예요. 여자고등학교 그 앞에 정문에 분식점이 많죠. 그러면 가라는 분식점하고 나라는 분식점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매장도 규모도 똑같고 가격도 똑같고 맛도 똑같으면 100m 떨어졌다면 그럽니까? 위치가 다릅니까? 그럼 가라는 곳이 더 매출액을 더 많이 올리는 거예요. 가가 500만 원 올리고 월 얘가 300만 원 올리면 자 200만 원을 더 얻었죠.
그래서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유를 초과 입증이요라 그래요. 초과 이익을, 그죠? 입증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입지 주체에 따라 똑같을까요? 다를 수도 있을까? 다를 수도 있고, 채용을 또 해야 되며, 또 우리가 왜 명동은 어떻습니까? 이 입지가 아주 좋잖아요. 노른자유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입증이요가 아예 100입니다. 100. 100이라는 거는 아예 만땅, 아주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벗어날수록 입증여가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입증여가 만약에 제로가 되는 곳이 있어요. 이걸 한기 입지라 그래요. 한기 무슨 입지? 한기 입지. 그럼 입증여가 발생되려면 한기 입지 이하에 대해 이상이어야 돼요. 이상이어야지만 입증여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채용을 해야 되며 산업에 따라 똑같을까요? 다를까? 다르죠. 주거용이 이제 100인데 공업용이 또 0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산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입증여는 의 같은 업종이라도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발생하는 더 많은 이익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입지 차이에 생기는 초과 수익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맨 밑에 한기 입지라는 건 뭐냐면 입지 조건이 상대적으로 나쁜 것으로 초과 수익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자, 우리가 한기 입지는 입증여가 제로인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 3번은 뭐냐면 입증여가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100이 있어도 좋죠. 마이너스로 안 좋고 이 100에 갈 것으로 좋다는 거고 발생 요건만 좀 보세요. 그럼 입증여는 어떤 한기 입지, 자, 어떤 위치가 좁아 한기 이상이 한기 입지 이상이어야 되고 또한 위치를 채용할 수 있어야 되며 또 지불 능력에 따라서 지불 능력이 높으면 안쪽을 입지해야겠죠. 같은 위치라도 어떤 위치가 이용하냐에 따라서 집가에 영향을 미치겠다. 그럼 입주 조건과 토지용 집약도 같은 경우라도 입증여 모든 입주체에 동일하게 발생한다, 발생한 건 아니다. 아니죠. 다 주체에 따라 틀려요. 그죠? 그 다음에 산업에 따라 다르다. 그렇게만 가져가시고, 저는 405페이지 가시면은 밑에 도시 스포롤이라는 게 있나요? 이거 별표를 두 개 정도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가장 이 저자도 본 게 23회라는 자체는 30회 한 7년 전이라도 그게 최근이에요. 이 이용 파트가. 그러니까 도시 스포롤이 난개발이야, 난개발. 무슨 개발?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요게. 그래서 요거 좀 더 위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용 파트는 요거 위주로 가져가, 문제도 요걸 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장 출제 분도가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난개발입니다, 난개발. 난개발이라는 얘기 들어오셨나요? 그래서 도시가 스포롤이라는 거는 이 지멋대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스포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난개발이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난개발. 난개발. 옆에다 난개발이라고 적어놓으신 게 참 우리가 익숙해집니다. 난개발. 들어갑니다. 도시 스프롤. 난개발.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가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데요. 무계획적으로 무질서 불규칙적으로 띄엄띄엄 이렇게 개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이제 이 세종시에도 이제 분양을 많이 하니까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모델하우스는 그냥입니까? 위치가 아주 좋습니까? 좋아요. 사거리 이제 버스 정류장도 있고, 아주 접근성도 좋고, 환경도 좋고, 우리 초품마라고 아시죠? 학군도 좋고, 학군. 학군도 좋고, 역세권이고, 막 다 있어요. 좋아가지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현장이 어디예요? 봉고차가 대절되어 있어요. 자, 그래갖고 저기 가는데, 산이에요, 산. 산? 산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난개발. 도시 스프롤. 도시가 지멋대로 막 뻗어나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가가 싸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스프롤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이런 게 스프롤이에요. 그죠? 그럼 도심이겠어요? 외곽이겠어요? 암기하면 되는 게 아니지. 도시니까 주거지, 상업지입니까? 공업지도 됩니까? 공업지도 발생하겠고 편의적이서 이하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 공법 시간에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배우시죠. 그린벨트는 웃겼죠. 그죠? 정부에 대한 규제가 있죠. 무계획적으로 이제 나가다 보니까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사용되거든요. 자, 그래서 들어볼게요. 405페이지. 그래서 굉장히 제가 칭찬을 하는 건 나올 것만 좀 해놓으셨어요. 밑에 가시면. 그죠? 군더더기를 다 뺐더라고요. 아주 좋아요. 자, 할게요. 도시성장이 규칙, 불규칙. 질서, 무질서? 그건 보세요, 그것만. 표면 확산하다가고. 2번, 도심보다는 어디? 외곽. 주거지, 상업지만 생길까요? 공업지도 발생하겠죠. 다 발생하고요. 그럼 이거는 최고 최선의 채용과는 괴리됐다는 거는 잘 이용한 게 아니죠. 토지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가 수준은 편적 지가 수준보다 이하로 형성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프린트 풀어보세요. 스타트. 도시스포로는 주로 도심 중심지에 생깁니까? 외곽이고 주거지 상업지만 생겨요? 공업지도 생겨요? 다 생기겠죠. 그죠? 상업지 주거지만 생기는 게 아니죠. 주상공업지 다 모두 발생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도시스포로는 좀 괜찮아요. 추천해 줄만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23회 나오고 그 다음서부터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1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23회가 이제 홀수거든요. 홀수. 호수 나오지 않을까, 도시스프로는.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직주분리와 직주접근입니다. 요것도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하나만. 얘는 이제 직주분리라는 자체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토지의 직가구와 연결되어서 나올 수가 있는데, 직주분리의 밑에 보시면은 이제 박스에 보시면은 원인과 결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요걸 이제 우리가 그 제가 강의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직주분리가 먼저요. 자, 도심에 직가가 높기 때문에 도심에 직장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지금 가장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이 직장이 이제 강남이 거의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월세가 비싸요. 외곽 나가요, 외곽. 나가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직장을 주고 직장을 도심에 두고 외곽을 나갈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교통이 발달해요. 그죠? 그죠? 교통이 발달하니까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이 더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 여기가 이제 악화되거나 땅값이 비싸게 되면 나가는 원인이 되겠죠. 나갔던 사람들 다시 들어오는 걸 적근이라 그래요. 연어가 회귀하죠. 그럼 집 나간 며느리도 가을만 되면 들어오죠. 뭐 때문에 들어와요. 그 시험에 안 나오고. 적근이니까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왜 나갔냐? 그럼 나가서 결과가 뭐고 왜 들어왔냐?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박스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직주분리는 그냥요 주거지와 직장이 멀어지는 거예요. 분리돼서. 근데 접근은요 다시 가까운 도심으로 다시 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직주분리의 원인과 직주 접근의 원인이 똑같을까요? 이게 반대일까요? 반대예요. 반대예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테스트가 들어오 나가는 게 직주분리예요. 들어오는 건요. 접근이죠. 그럼 제가 박스를 볼게요. 환경이 악화되면은 들어와요? 나가요? 나가고, 환경이 개선되면? 들어와요. 잘하셔야 돼요.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안쪽이 고지가다. 지가가 높다? 그러면? 나가고, 상대적으로 안쪽이 지가가 낮아진다면? 들어오게 되는 거고. 지금 뭐 하는지 아셔야 돼요. 도심이 재개발되면? 도심이 재개발에 대해서, 도심이 재개발에 대해서 재개발이 시작됐잖아요. 시작돼서 막 이 주택을 철거해요. 나가죠, 나가. 맞아요? 근데 재개발이 완료돼서 새 건물로 바뀌었어요. 그럼 들어오게 되는 거게 되고요. 재개발 완료되고. 공적 규제가 강하면 나가고, 완화되면 들어오고, 교통이 발달하면 막고, 교통이 체증되면 들어온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은 이제 체증이 되니까 정부가 정책으로 유도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로 본다면 직주분리는 나갔던 사람, 자, 여기 있는 사람이 나가다 보니까 도심 공동화라는 단어가 있네. 그럼 여긴 낮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가 밤만 되면 뻥 뚫려요. 이걸 도심 공동화 도넛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배드타운이라는 얘기 들어졌죠. 외곽은 이제 잠만 자는 도시로 이제 바뀌는 것으로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결과가 되고, 그러면 직주 접근은 어떻게 되죠? 직주 접근은 아까 원인은 봤고, 들어오다 보니까 결론은 그냥입니까? 건물이 고층화가 됩니까? 고층화가 되고 어떻습니까? 도시 해춘화라는 단어가 있네. 하춘화가 아니야. 하춘화. 하춘화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고 해춘화라는 건 뭐냐면 도시가 다시 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는 다시 젊어서서 재개발 재건축 되니까 새 건물로 바뀌어요. 그래서 왜 상향역화라는 얘기 배우셨죠? 그러니까 저도 고속층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춘화가 그런 도시 재생이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좀 여기 그 직주 분리에 위에 보시면은 원인 결과에 보시면은 교통 체증의 심화에 도심 고동 현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거기에 그 위에 보시면 직주 분리의 원인 결과에 도심 자 우리가 교통 체증의 심화에 도심 고동 현상 자 우리가 맨 위에 2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교통 체증의 심화 찾으셨어요? 도심 고동이라는 현상이 있나요? 이게 뭐냐면 오른쪽 해설이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유동 인구예요. 그럼 이게 많아지면 그냥입니까? 교통 체증이 심화됩니까? 심화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셨죠? 이해가셨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편법을 좀 간다면 결과와 원인을 바꿀 수 있죠. 네, 그럼 박스를 보시면은 결과는 거의 화자가 많이 들어가요. 뭐가 많이 들어간다? 화. 그다음에 공동화. 배드타운화. 고충화. 해충화. 화자가 나오면 다 결과 쪽으로 많이 흐른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도 머릿속에 두시면 나중에 또 정리를 또 해드릴 거예요. 모아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한계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것도 이제 옛날에 나왔다가 이제 끊겨는 문제인데 들어볼게요. 자, 옛날에 이제 한계지의 집값 법칙으로 한번 나왔었거든요. 한계지의 집값 법칙. 자, 그럼 한계지는 택지용의 최원방권의 토지를 얘기해요. 이게 택지의 끝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농지와의 경계선이거든요. 그죠? 근데 집값 법칙이라는 걸 왜 얘기하냐면, 자, 도심입니다. 도심은 집가가 낮아요. 집가가 높아요. 높죠. 그래서 우리가 갑돌이가 용산에서 전자대리점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름철에 아주 덥다는 소문 듣고 에어컨을 겨울철에 사놔요.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100대 사나. 그럼 안쪽은 그냥이요. 월세가 비싸요. 창고가 들기 힘들죠. 그 외곽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외곽으로 나가는데 끝없이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 저기 끝없이 나가는 거야. 끝없이 나가고 저기 산골짜기인데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무료로 창고를 해준다 그랬는데 물난리 나갖고 돼지랑 같이 에어컨이 떠내려가. 그죠? 그럼 그냥 있다 한계가 있다. 왜냐면 집가가 낮은 대신에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나가도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은 안쪽일수록 그냥입니까? 교통비가 좀 적게 들어갑니까? 적게 들어가니까 나가더라도 그 한계가 있고 그 한계지를 따지는 게 택지용은 그 한계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정 지점과 시점이라는 거는 지점서부터 간다는 거는 알겠고 시점은 왜 그러냐면 한계지가 연장이 돼요. 대중교통에 따라서. 그럼 2015년의 한계지와 2020년의 한계지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택지였는데 택지의 끝토지가 한계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농지였는데 교통이 대중교통이 발달되면 그럽니까? 이 한계지가 연장됩니까? 연장돼서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죠. 초기에 집가 상승이 높고 택지와 농지에 대한 이 경계는 굉장히 집가 상승이 이제 집가에 대한 게 무관합니다. 그래서 택지가 높고 농지가 낮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그려본다면 집가가 있고 택지가 있고 농지가 있으면 집가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단절 집가. 왜냐하면 집가 차이가 아주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절 집가가 나타나고 그러면 택지와 농지는 상호 무관하죠. 다르니까. 근데 이 도심에 대한 그 이 한계지 내에서에 대한 거는 어떻게 돼요? 도심의 집가가 오르면 여기도 올라가죠. 그럼 택지 안에서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고 우리가 택지끼리 비슷하니까 한계지끼리는 더 대치관계가 성립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안쪽은 땅값이 비싸니까 보통 그냥입니까? 임차를 합니까? 그럼 차가라고 하거든요. 임차가. 근데 나갈수록 소유하는 게 많죠. 그럼 자가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심에 서울에는 진짜 막 비싼 일이다 보니까 거의 뭐 전세 월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조금만 돈을 드더라도 외곽 같은 건 집을 살 수 있죠.
자가가 더 많다, 멀리 있다는 거죠. 그럼 차가 더 멀어요? 자가가 멀어요? 자가가 더 멀어요. 차가용이라 그래요? 자가용이라 그래요. 잘못하면 또 멀리 나갈 수 있어요. 뭐 20년 전 야매라서 그렇게 먹히진 않아요. 그죠? 내려갑니다. 펜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한계지 갑니다. 한계지는 특정 시점과 지점을 기준으로 한 택지용의 최원방권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얘기한 게 한계지의 직화법칙이에요. 그럼 한계지는 농경지 등의 용도전환으로 개발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한계지의 직화현상은 농경지 등의 직화수용과는 무관하죠. 왜냐하면 농지하고 택지가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그럼 단절 직가가 나타나겠죠. 그럼 한계지의 직가와 도심의 직가는 상호 무관하지 않겠고 각 한계지 간에는 대체관계가 있겠죠. 비슷하니까. 아까 한계지는 철도와 대중교통으로서 그냥요 연장되기도 해요. 그럼 한계지가 연장될 때 지대곡선의 기울기는 더 완만하다는 것은 옛날에는 도심과 그 이게 이제 지대곡선이라면 지대곡선이 이렇게 가팔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냥입니까? 이 사람들이 왜 가고 나갑니까? 그럼 안쪽에 지가 떨어지고 여기가 반대로 가니까 완만해질 수밖에 없대죠. 완만해질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한계지 농경지가 택지화된다면 초기의 지가가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 나타나겠고 자가가 더 멀죠. 그럼 자가가 더 차가보다는 더 택지용의 원방권에 위치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동산 개발 파트 있죠. 개발은 문제가 한 세 문제, 네 문제 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가 안 나오는 부분이 없어요. 거의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그 일단 선별을 해서 번호를 이제 그 별표로 쳐서 가는데 염두한테 처음에 이제 제공하는 거는 밑에 부동산의 개발의 개념 있죠. 그 동그라미 양가로 1번보다는 2번이 나옵니다. 2번. 그래서 2번도 좀 아는 분인데 저도 이제 학자다 보니까 개발의 정의가 워퍼드라는 외국 학자의 이론의 정의가 나왔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의 법에 이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을 법에 규정한 겁니다. 첫 번째 지문은 기출됐던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이란 외국 이론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뭐 생활, 작업, 쇼핑, 레저 공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 택지 개발인데 그보다는 동그라미 양가로 2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읽다 보면은 자, 따라보세요. 조성, 건축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용어 정리로 간다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조성과 건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만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조성의 계량과 건축의 계량은 뭐냐?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이제 여기가 부동산 개발의 정의입니다. 개발의 정의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렇게 울퉁불퉁해서 막 그러면 임지하고 농지는 어떻게 돼요? 아직 개발이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택지화 되기가 힘들죠. 건축을 못 줘요. 그죠? 그럼 이걸 이제 건축에 되게끔 택지 개발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판판하게 만드는 거를 조성에 의한 개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성이라는 거는 토지 자체를 개량하는 거죠. 토지 자체. 그럼 토지 자체를 개량해서 판판하게 만들어서 이걸 택지화 시킵니다. 그러면 택지화 시켰다면 이제 건축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그에 건축물을 올리는 거를 건축에 의한 개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건축이 먼저겠어요? 조성이 먼저겠어요? 조성이 먼저. 그래서 조성부터 가세요. 조성은 기억 보내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토지 자체를 개량하죠. 토지 자체의 이용성을 증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도로공사 이 택지나 이런 걸 조성 작업을 하죠. 그럼 니은 번 건축 활동 이전에 사전 준비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성이 먼저라는 거죠. 그럼 조성을 한 다음에 그냥에 대해 이번에 건축을 해야 돼요. 그 이후에 건물을 짓죠. 다리와 같은 건조물을 세우는 거를 우리가 공간 창조를 건축에 의한 계량이라고 하죠. 그럼 제가 그 정의를 읽을 때 항상 건축과 조성과 건축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럼 전 페이지 가보세요. 가보시면은 407페이지로 가시면은 밑에 토지를 조성한다는 게 나오죠. 이건 땅을 판판하게 택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물을 올리는 건 뭐예요? 건축이죠. 그런가요? 그래서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 등으로 부동산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 이제 현관 배치를 하세요.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되죠. 개발은, 시공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공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이게 나오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왜냐면 그 중간에 내용을 바꿀 놈들이 없어요. 출제용들이. 왜냐면 그걸 바꾸려면 지네들이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바꿀 내용도 없고. 그래서 이 저자가 굵은 글씨를 쳐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요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만 확인하세요. 마지막 가면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그럼 그 질문 틀린 질문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레파토리가 적혀졌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하는데 그래도 조선과 건축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했던 것 뿐이지 조선과 건축 가지고도 장난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만 문제 배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강의를 20년 동안 해보니까 뭐가 나올지가 딱 느껴져요. 염두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강의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굵은 색깔만 보시고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08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개발의 분류에 개발 주체라는 단어가 있나요?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 문제 딱 두 번 주제가 됐어요. 두 번. 그 두 번이 어떻게 주제가 됐는지 말씀을 드리면 갑니다. 자, 굉장히 쉬워요. 개발 주체입니다. 당연히 개발의 주체가 있겠죠. 정부가 할 수 있고 민간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택지 개발이라는 거는 공용 개발만 있을까요? 민간 개발도 있을까요? 그러면 공공이 아니라 민간도 허용되죠. 그래서 공적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 부분이 공적이에요. 그렇죠? 정부가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정부가 처음서부터 이제 민간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1섹터라고 해서 공공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나 공사라는 얘기죠. 근데 민간이 이제 사적이라는 건 민간이잖아요. 그죠? 사적은 이제 민간 개발이면서 이건 익섹터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보시면은 기업이나 토지 소유자 있죠. 개인이나 자 조합이 나와 조합. 조합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조합은 공적이에요, 사적이에요. 공적이 아니거든요. 그죠? 아주 기본적인 게 나왔거든요. 그죠? 조합이라는 게 어떻게 공적입니까? 조합은 사적이겠죠. 그죠? 토지 소유자가 개인이 있고 조합원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건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3섹터예요. 그럼 3섹터는 그냥입니까? 이 두 가지, 1섹터와 2섹터를 합쳤습니까? 그럼 정부와 민간이 공동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사업 형태, 공공성이 강한 지역 개발 혹은 도시 개발에 참여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가시면은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공공개발은 1섹터예요. 그럼 2섹터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틀었잖아요. 그럼 공공개발 제2섹터를 주고 3섹터로 고치세요. 그죠? 그럼 이 내용은 3섹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을 하고 공공이 인허가를 냈다는 거는 두 개 다 상호 보완됐다는 건 뭐예요? 둘이 합친 거죠. 그래서 이거는 3섹터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나온다면 얘 지문이 그대로 떠요. 그럼 요 지문 나오면 몇 섹터? 3섹터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409페이지 가시면은 외관에 따른 분류가 있죠. 자, 외관에 따른 분류는 별표는 치지 마세요. 외관에 따른 별표 치지 마시고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복합 개념에 법경기가 있죠. 기술적이 물리적은 눈에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토목이나 건축 근데 우리가 법률적은 그냥이요 무형이에요. 무형이라는 건 뭐냐면 지목 변경을 한다는 자체는 내가 이 지목 변경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형적은 밑줄 쳐보세요. 물리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고 그냥 토지의 이용 상태만 변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가 용도지역 지구로 지정된지를 눈으로 보입니까? 대화를 합시다. 보여요? 안 보이죠. 이건 어떤 게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어떤 변형을 초래하지 않는 거죠. 근데 유형적은요 저기 토목공사라고 있어요. 몇 분이서. 그럼 안 보여? 보여.
그 유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아, 이게 물리적 변형을 초래하고 있구나. 그죠? 다리를 만들고 건축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는 유형적인 개발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합친 건 이제 복합 개발이어서 합치는 건데, 절대 별표 치지 마세요. 그죠? 우리가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가정이, 원래 3개월 가정이니까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토지 개발과 토지 자원의 보존에 현장 자원과 상품 자원은 그럼 별표를 하나만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이제 끊긴 문제인데, 자, 현장 자원은 불모지, 할모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람이 인간적인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람이 손을 안 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거용지나 이 공장용지, 요 상업용지 같은 거는 택지는 뭐예요? 사람이 그냥입니까? 인간의 힘이 감이 됐습니까? 감이 돼서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 자원은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연 상태로 그대로예요. 우리한테 효용을 주는 어떤 그런 현장 자원이고, 상품 자원은 어떻게 돼요? 택지는 인간이 택지화 시켰죠. 노동과 자본이 투입됐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노력을 위해서 사회적 일을 발생화시키는 거는 이거는 상품 자원이다. 그렇게 보시고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요? 자, 부동산 개발의 단계는 별표 두 개짜리입니다. 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이게 순서가 나와요. 그래서 아이디어서부터 넘기시면 마케팅까지 순서가 나옵니다. 얘가 지금까지 출제된 게 한 네다섯 번 출제됐는데 세 번이 다 이 과정의 순서예요. 순서를 지금 암기 기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순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자, 부동산 개발에는 과정이 없어요. 과정이 있어요. 있죠. 그다음 이제 저도 건설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이 부지를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자정을 이제 봅니다. 부동산 개발의 과정입니다. 부동산 개발의 과정. 자, 앞에 사업이라는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업. 자, 그래서 아이디어를 짜요. 어디 개발할지. 그래서 옛날에는 구상으로 나왔는데 지금 아이디어로 나옵니다. 아이디어와 구상은 똑같은 용어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아이디어로 잘 나오니까 아이디어가 없으면 구상 찾으셔야 돼요. 자, 어디다 개발할지를 아이디어를 짜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비적 타당성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사업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자, 예비적 타당성이라는 건 뭐냐면, 부지를 확보하기 전에는, 자, 여러분 이렇게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개발업자 건설회사가 그냥입니까? 부지를 잘 확보해야 됩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경쟁이 심하거든요. 그죠? 어디가 막 개발될지 나만 알아도 다 알아. 다 아는데 그걸 확보한다는 게 어렵죠. 예를 들어서 뭐 용인의 하이닉스가 들어선대. 나만 알아? 다 아는데 벌써부터 땅 작업을 다 해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매입해야 돼. 그럼 부지 확보하기 전에는 타당성 보기 전에 예비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계략적으로 보는 거죠. 계략적. 계략적으로 봐서 수익이 있다면 바로 그냥 부지를 확보시키는 거죠. 그럼 여기는 구체적이다. 여기는 좀 계략적이다. 대략적으로. 계략적이라는 단어가 키포인트예요. 계략적으로 수익이 비용을 상회한다면 빨리 부지를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타당성이 실행 가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비적이라는 건 전실행 가능성. 실행 가능성 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실행 가능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온 적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 부지를 확보하고 나서 그냥입니까?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까? 타당성이 없으면 건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어느 지역이라는 건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이제 건설회사 있을 때 부지를 확보했어요. 근데 타당성이 없어요. 그럼 건설하면 돼, 안 돼요? 놀립니다. 놀려서 자재 창고로 그냥 놓고 아직은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 확보 다음에 타당성이에요. 이 타당성이 바로 실행 가능성입니다. 그럼 실행 가능성은 좀 더 계략적이겠어요? 세부적이겠어요? 세부적으로 가는 거죠. 더 정확하게. 그래서 이 복합 개념의 법경기 있죠. 법률, 경제, 기술을 따지는 거죠. 그죠? 자, 뭐니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커요? 경제예요, 경제. 뭐가 제일 중요하다? 돈이 돼야 되는 거죠. 얘기해봐요. 돈 싫으세요? 좋아요.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죠. 근데 요새 건설사들이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입니다. 그죠? 요즘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는 얘기 하죠. 그럼 그냥입니까? 상한제가 실시하면 건설회사 이익이 떨어집니까? 떨어지다 보니까 망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먼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어때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겠죠. 기술적은 뭐냐면, 요즘은 이제 고층 아파트를 만들어요.
50층짜리. 근데 지반이 낮아서 50층짜리 건물이 와르르르르 무너지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그럼 경제적이겠죠. 타당성 결과 동일하더라도 반드시 채택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거는 기대는 똑같은데 요구하는 게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부터 해야 돼요? 돈부터 빌려야 돼요? 돈 빌리고 금융 건설하고 팔아먹죠. 그래서 근검마로 가는데 마케팅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마케팅은 미리 살 준비를 미리 해야 돼요. 그래서 매도 분양 특히 이제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합니다. 후기합니까? 초기합니까? 중반도 아니고 후기도 아니고 초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초기에 미리 파는 게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아이디어 구상 단계는 그냥 그 위주로 가져가시면 되고 예비적은 이 팔을 굵은 것이 가면 돼요. 예비적 타당성이 전실행 가능성이거든요. 그럼 개발 사업의 완성이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대략이라는 단어 있었죠. 수익성을 검토하고 넘겨볼게요. 자,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타당성으로 갑니다. 자, 그럼 타당성은 첫 번째 양가로 1번. 계략적이어 더 세밀해야 돼요. 더 세밀하는 건 구체적으로 가자는 얘기죠. 그럼 법경기 중에서 뭐니뭐니 해도 경제적이 타당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굵은 것이 쳐 있죠. 자, 2번. 개발 사업의 타당성 결과 동일할지라도 이 사업은 개발자에 따라서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금을 융통한 다음에 건설하고 마케팅 별표. 자, 아까 제가 임대하거나 분양은 어느 단계에서 하는 게 좋죠? 초기죠, 초기. 예,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사전에, 미리 사전에, 자, 건물을 짓기 전에 막 이렇게 현수막 걸어놓고 여기다가 뭐 CGV 입점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이게 중요 임차자예요. 그러니까 중요 임차자는 우리가 알만한 백화점이라든지 알 수 있는 유명 그 백화점이나 영화관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를 잘 혼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아까 제가 순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제가 아이디어, 예비도 타당성, 부지확보, 타당성, 금융, 건설, 마케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출문제가 좀 있었으면은 제가 풀어드리면 딱 좋은데 여기 순서에 대한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타 출판사에서는 이제 문제가 있으면 왜냐면 문제가 딱 있으면 제 야매가 좀 먹히거든요. 그래서 안 먹혀도 뭐 할 수 없습니다. 갈게요. 이렇게 해보세요. 따보세요. 아, 예. 아, 예. 아, 예. 따보세요. 아, 예. 예. 따보세요. 불타는. 따보세요. 불타는. 금요일에는. 건마와 함께. 건마라는 데가 있는데 아주 대학교는 때가 잘 노는 애예요. 그래서, 자, 못하는. 불타는. 무슨 요일에는? 금요일에는 누구와 함께? 건마와 함께. 이렇게 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학원에 기출문제 같은 거 나오면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죠? 그래야지 먹혀요. 그러니까 아예에서 벌써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예만 알아도 맞히는 문제였어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아예. 불타는 금요일에는 누구와 함께? 건마와 함께. 알겠죠? 그죠? 근데 야매만 하면 안 돼요. 아가 뭐예요? 아이디어. 어떤 애 왔더니 출제가 됐었는데 어떤 분이 와갖고 교수님 왜요? 아가 안 보여요. 구상 단계로 나올 수 있어요. 구상 단계. 그래서 아 예. 그죠? 근데 똑같지 않아 용어가. 불은 부지를 찾으셔야 돼요. 타는 타당성을 찾으시고요. 금요일은 금융을 찾으셔야 되고요. 건마는 그냥 나와요. 건마.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금요일만 되면 아주 잘 노는 애가 건마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걔랑 항상 불타는 금요일을 지냈어요. 아시겠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초라해요. 근데 집에 가면 이것밖에 생각 안 나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웃긴데요. 그죠? 집에 가면, 어머, 아, 예! 그것밖에 생각 안 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꼭 기출문제를 풀어보세요. 기출문제를 꼭 사세요. 사가지고 요 순서가 나온 문제가 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풀어보시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 문제는 객관식이잖아요. 그럼 아이디어와 예비적 타당성이 나오죠. 그럼 아이디어 찾고 예비적 타당성은 거의 다 끝나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조금 쉬었다가 갈게요.